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. 지금 이제 물소리 들리는 게. 그러네. 예. 예, 이제 계곡에 벌써 물, 이제 눈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아, 끝내주죠. 네. 그래서 조금, 이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. 왜냐면 이게 2,000m 밖에 안 되거든요. 2,100. 저기 올라가면 한 2,700 되거든요. 거기서 조금 안 좋은 식구 같다? 그럼 바로 타시면 돼요. 그러면, 야, 되어 있죠? 이거 그냥 타시면 돼요. 예, 이것도 내리는 거예요, 이게. 예, 원래. 이것도. 이렇게 내리고 오잖아요, 얘는. 아. 지금 제가 보기엔 제자리인 것 같은데. 아. 여기 밑에 뒤로 한번 보세요. 뒤 한번 보시죠. 이따, 예, 이따 내려올 때 볼 건데. 너무 아픕니다. 뒤에 등장이. 그래서 패럴림픽 찍었을 때 저 뒤에 너무 폭발적 관객을 딱 보이면서 찍는 장면이 나와요. 한국의 평창올림픽 그 홍보 영상. 여기서 찍었습니다. 그 장애인올림픽, 패럴림픽. 그러니까 막 갑자기 뭐 그 왔더라고 올림픽위원회에서 공보를 찍어야 되는데 평창에 눈이 없대요. 아 그래서 그 영상을 못 찍는데 여기에서 혹시 찍을 수 있냐고 그때 오시라고 제가 눈이 있다고 그래서 쫙 타고 내려온다는 거 같아요. 아 여기 눈이 깊습니다. 이게 지금 이제 스키장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 실력에 맞춰서 자기가 노선을 정해서 타거든요. 뭐 가파르게 내려오는 사람, 뭐 그다음 편안하게 내려오는 사람. 아, 야, 길이 있어요? 이거는 이제 뭐 다니냐면 눈차 있죠, 눈차. 네, 눈차가 다니는 거예요. 왜냐면 여기 그 2019년에 2000, 그러니까 20년 때 왔는데 한 분이 다리 뼈가 부러졌어요. 한국분이. 그래서 그것도 막 소식해 주느라고 그럴 때 이제 그 차가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폴리스 카프가 눈차예요. 눈차. 그게 이제 와서 이제 중간에 아시신 분이나 이런 사람을 이제 태우고 내려갑니다. 어 이게 처음 이제.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바람 살짝 있는데 이게 없을 때 비키니 타면 탈만하죠. 야, 비키니 입고 탈만해요. 네, 이 햇살이 워낙 좋아서. 보여주세요. 예예예. 예, 예. 근데 비슷하게 가서 마지막에 최종에는 만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시작점이 2,100m에서 시작해요. 우리는 2,000부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저쪽 노선도 있어요. 저쪽 노선. 아 저쪽 노선은 카지베기에서 넘어와서 연결되는 노선이 또 있어요. 예, 기가 막히죠? 예. 어, 그러게. 그러게 편안해요. 떨어지면 죽으리라 딱 생각하면 괜찮아요. 근데 이렇게 뒤를 보시면 뒤가 진짜 저 아까 안 보였던 능선이 보이죠, 지금. 경치가 더 멋지네. 아, 예. 저기. 우리가 예. 이게 내려올 때가 장관입니다. 이거는요. 5월 넘어야 녹아요. 아, 근데 이게 비가 안 오면 안 녹아요. 근데 이제 비 올 때 여름에 비 오잖아요. 그때 다 녹아요. 아, 절대 햇빛은 안 녹아요, 얘들이. 얘들이 아주 센 놈들입니다. 이게 눈이 왜냐면 이게 한 층이 아니거든요. 이게 몇 메다예요, 눈이. 그러니까 이걸 녹이려면 비만 녹지 일반 햇빛으로는 얘들이 못 녹아요. 그러니까 깍대기만 살짝 녹는 거예요. 이게 다 스키탄 자국들이에요. 보세요, 밑에. 지렁이 지나가듯이. 맞아요. 헤더글라이딩. 그래도 이 조지아가 대단한 게요.
저 오른쪽에 보이는 탑 보이죠? 그게 다 저 와이파이예요, 와이파이. 그 무선 중계고. 그래서 핸드폰이 다 터지는 거예요. 저 위에는,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재미없어, 이제 녹아서. 그러니까 상급자들은 저 위에 가서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초급자는 이제 겨울 시작할 때 그죠. 앉으시고 이러면 고산증 살짝 올 수 있어요. 혹시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것 같다 그럼 내려가시면 돼요. 자, 저기 다른 건 음료수는 없어서 차, 과일차 4개하고 아메리카노하고 이렇게 시켰습니다. 예, 예. 저거 타는 것도 멋있죠. 근데 저거는 고산증 오시면 좀 힘들어요. 예, 예. 타죠? 돈 내고 타는 거예요. 한 100불. 둘이 타는 거예요. 전문가가 조정하는 거예요. 야, 안에 들어가셔서 내려가시면 됩니다. 계단, 철계단을 내려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. 지금 보세요.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올라오셨냐면, 요 앞라인. 예, 요 앞라인만 본 거예요. 요산. 요 올라오면서 아까 요산 봤고 요 뒤에 저런 산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요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산이 있죠. 산맥이. 그래서 저 끝에 라인이 보이죠. 지금 저 그죠? 예. 그게 다 코카서스 산맥인 거예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, 이 라인을. 우리가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시그나기. 그 뒤에 카스피에서 시작해서 지금 중간 정도까지 온 거예요. 뭐 3분의 1 정도는 보시는 거예요. 아니 무슨 고산증이라더니 혼자 가셔서 사진 찍고 지금 난리 나셨어. 남도 심심할까봐.